다음에 나오는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사진에 나오는 장면과 이어지는 문제가 설명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건물 내부를 그 용도에 맞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미는 일을 하는 직업은? 실내 인테리어 설계사. 땅의 쓰임새를 계획하고 설계해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어 보다 아름답고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은? 아, 아쉽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다 됐네요. 땅의 쓰임새를 계획하고 설계해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어 보다 아름답고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은 바로 조경설계사죠. 도심의 삭막함을 달래해주는 싱그러운 푸른숲, 아기자기한 소나무와 바위,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형물이 자리한 이곳은 하늘을 재단하고 땅을 디자인하는 조경설계가 오웅성씨의 사무실이다. 쉽게 얘기하면 경치를 이 만드는 전문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큰 공원들, 그 다음에 또 적게는 개인 주택 정원, 또 요즘은 이제 뭐 자연 하천 같은 거, 친환경 시대에 걸맞는 그런 녹지, 뭐 이런 것들을 예, 생각을 하고 고안을 하고 또 도면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공사가 가능하게끔 하는 일체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전문 직종, 전문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죠. 흔히 조경을 익스테리어라고 한다. 건물 내부를 꾸미는 인테리어의 상대적 개념으로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시공하는 것이 건축가의 몫이라면 건물 바깥의 모든 공간은 조경 설계가 오웅성 씨의 영역이다. 그게 이제 대학에 조경학과 가서 4년을 마치는 방법, 그 다음에 건축학과 가서 3년차 때 조경을 택하는 방법, 이런 향후에는 지금 건축학과가 5년제인데요. 향후에는 아마 이제 2학년 예과까지 끝나면 3학년 때 조경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바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게 되면은 진학에 대한 이 순간이 오면은 아마 정보를 통해서 아시게 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이 노력이나 이 마인드, 조경이 뭐 하는 건지, 왜 되고자 하는지, 그런 데 대한 어떤 동기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건축물이 풍경 속에 녹아날 수 있도록 조화를 고민해야 하는 직업 조경 설계가. 이제 건축가나 조경가가 공간을 공간을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다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인 분야, 현실 분야하고 예술적인 분야하고 딱 중간에 걸터앉아 있습니다. 경계 부분이 있어요. 건축가는 조경가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파리 서울공원을 할 때 2001년도에 이제 설계 당선이 됐는데 설계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두 달 동안은 야근을 하고 마지막 한에는 밤을 새고 했던 것 같아요. 지난 2002년 3월 개장한 파리 서울공원 역시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다. 최초로 이제 해외 작품을 남긴 파리 서울공원 2002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죠. 프랑스라는 이게 유럽의 대표 국가, 또 세계 소위 말해서 예술의 도시의 한국 정원을 제가 설계를 해서 알린다는 거,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뭔가 일조를 했다, 이런 점에서도 좀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인상이 많이 남고. 건축물이 풍경 속에 녹아날 수 있도록 조화를 고민해야 하는 직업 조경 설계가. 자연이라는 캠퍼스에 그만의 자유로운 상상이 더해져 모두에게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조경 설계가로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보다 자연스럽고 보다 편안한 조경 설계를 위해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작업 중에도
후배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때는 아주 희망적입니다. 웰빙 시대, 친환경의 시대, 생태 시대, 그 다음에 GNP, GDP가 높아지는, 또는 세계 소위 말해서 선진국가의 경향을 보더라도 등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에서 조경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 조경 분야의 차세대로서는 자기가 원하고 이 적응만 된다면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고 해볼 만한 직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파격적인 디자인이나 획기적인 기술보다는 거리에 핀 한 송이 들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조경이라는 오웅성 씨. 자연과 조경을 잇고 그 속에 문화를 담아내는 오웅성 씨에게 이 시대 최고의 조경 설계가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것이다.